아시아를 넘어 월드스타로 인정받은 가수 B. 그리고 가수에 이어 배우로 할리우드에 진출. 그로부터 1년 뒤. 대박이에요. 화이팅! 할리우드 첫 주연작 닌자 어쌔신으로 강렬한 액션 배우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월드스타 B의 화려한 변신 지금 공개합니다. 아시아 각국에서 온 수많은 출연진들이 기다리는 스타는 바로 할리우드 영화 닌자 어쌔신으로 돌아온 월드스타 B였습니다. 아시아 정키 기자회견에서 만난 B는요, 오랜만에 봐도 여전히 멋진 모습이었는데요. 정말 제가 이 악물고 열심히 죽기 전에 했다고 했는데 이번에 진짜 됐었고요. Hello everyone, good to see you. Thank you for coming out. And I'm so excited. I'm so happy to be here. Thank you. 할리우드의 유명 감독 워시로스키 형제가 제작을 맡은 영화 닌자 어쌔신은 여자친구의 죽음으로 닌자 조직에 맞서 싸우는 복수극을 그렸는데요. 특히나 B의 화려한 액션 연기가 돋보였습니다. 이때 처절한 복싱부에도 끝까지 살아남은 닌자가 있었으니 바람을 가르는 스피드 한밤의 마지막 닌자 바로 저 지영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밤에 나름 액션이 살짝 선보였는데 저기 액션 티가 나나요? 어떻게 한밤 닌자 좀 마음에 드셨어요?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감정 놀랐어요. 네. 영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어떻게 지냈을까? 너무 궁금해요. 그냥 뭐 열심히 일하면서 투어 다니고요. 이번 영화 이후로 내년부터는 저에게 조금 더 좀 유해지려고 하고 있어요. 하드 트레이닝 시키지 않고. 이번 영화 역시 하드 트레이닝에 빠질 수 없었는데요. 영화 속 닌자 캐릭터를 소화해내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한 결과 이렇게 체지방 0%의 완벽한 근육체 몸을 만들게 됐다고 합니다. 해외에 있는 분들은 빛이 어떤 매력에 이렇게 빠지던가요? 몸? 이 나라나 이 나라나 똑같아요. 그래. 다 벗고 나오잖아요. 뭐래요? 빛이 뭔가 뭐라고? 좋아라 하죠. 저 좀 분수 같죠? 아니요. 제가 백만 여성 팬들의 마음을 담아 살짝 용기를 내봤는데요. 몸이 아주 흐뭇합니다. 아주 부러우시죠? 처음에 디자이너들이랑 막 무슨 뭐 이태리, 파리 디자이너들이 와갖고 닌자 의상을 이렇게 해야 되고 뭐 평범한 의상은 뭐 이런 명품들 있죠? 한 3,400벌을 사온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입어봤어요. 근데 결국에는 제작자가 와서 딱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요? 다 필요 없다. 네. 딱 두 벌을 쓴 거죠. 첫 번째 가죽 자켓, 네? 두 번째 벗는 거. 정말 말 그대로 영화에서 의상이 거의 필요 없었는데요. 그만큼 온몸을 던져 액션 연기를 펼친 B. 촬영 내내 위험천만한 액션이 계속됐다고 합니다. Every day it's terrible. 그 결과 지금껏 볼 수 없었던 강렬한 액션을 보여줬는데요. 몸이 성할 날이 없었을 것 같죠? 이런 거는 없으세요? 제가 모든 스턴트의 90% 이상을 다 했어요. 그리고 안전장치가 워낙에 돼 있기 때문에 다행히도 많이 다치진 않았어요. 남의 나라 가서 일하는 거 되게 힘들지 않았어요? 어땠어요? 일단 저 자신과의 싸움,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벽이었죠. 역시 월드스타답게 멋진 비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랬습니다. 남의 나라 가서 일하는 거 되게 힘들지 않았어요? 어땠어요? 힘든 건 딱 하나, 음식과 외로움. 네, 그런 것 빼고는 뭐 그닥 크게는 없었어요. 네. 자기와의 싸움. 그렇죠. 멋있게 우리 방송인들 할까? 그럴까요? 일단 저 자신과의 싸움,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벽이었다. 삐지는 어떤 걸로? 삐지는 웅장한 걸로 깔아주시고. 알겠습니다. 네, 뭐 제 음악이면 더 좋고. 저는 그런 생각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재치 만점의 유쾌한 남자 비가 초감독 액션 배우로 변신한 헐리우드 영화 닌자 어쌔신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닌자 어쌔신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미없으면 제가 환불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영화 닌자 어쌔신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